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할렐루야. 어유, 반갑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간증이 있네요. 아니, 제가 그 영의 기도를 선교사님 요즘 그 3시간짜리 올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를 보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따라서 같이. 네,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날 그 치과 예약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네. 월요일 날 그 저녁에 제가 그 어금니 위쪽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 음식 먹으면 끼고 또 이쑤시개를 쑤시면 그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 기도를 같이 따라 했는데. 아, 제가 그 영상에 치아 이렇게 낫게 하는 그 기도할 때. 예. 예예 따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순간 제 그 혀로 그 벌어진 그 곳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안 들어가고 딱 붙은 거예요. 와. 딱 붙었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쪽에 어금니가 거의 없어갖고 쬐끄맣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금니가 얼마나 크게 생겼는지 아주 그 끝까지 그냥 위쪽 그 오른쪽 끝까지 꽉 찼어요. 어금니가. 크게 들어서 가지고. 아, 그러면 그게 하얀 이로 그렇게 커진 거죠. 그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금니 벌어진 게 이제 붙었고 어금니가 쬐끄매고 없었는데 어금니가 새로 생겼고. 예. 그러고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앞에 제가 정면에 두 개 보이잖아, 이빨이. 거기에 오른쪽이 약간 또 벌어졌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바로 거기다 혓바닥을 또 대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 또 꽉 찬 거예요. 와, 할렐루야. 붙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붙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우리 김종무 목사도 알지만, 누렁니거든요, 누렁니. 커피도 많이 먹지만, 원래 누렁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머, 거울을 딱 봤는데, 그, 치아 미백한 것처럼, 스케일링. 네. 하얘져 버렸어요. 와, 이적이네요. 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뇨가 있잖아요, 성교사님. 네, 그렇죠. 그때 있었죠. 네, 그러고서 한, 그때 기도받고 1년 반을 약을 안 먹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종아리고, 이렇게 좀 뻐근한 기가 있어갖고 약을 다시 지어 먹었는데, 요 전에 제가 그 삼성동 일원에 그, 저기 삼성 서울병원을 갔는데, 그 당뇨 그 합병증으로 양쪽 눈에, 그게 합병증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초기가. 그래갖고 눈이 이게 막 안 보이고 어른어른 시력은 좋아요. 그때 선교사님한테 기도로 치료받아가지고. 네. 시력은 당뇨가 그렇게 530인데 제가 1.0이 나와요. 시력은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치유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안쪽에서 당뇨 합병증이 와갖고 초기라서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 성경이 어른어른거리고 이 눈 쪽이 막 뻐근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상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기도받고 성경을 보니까 그 작은 글씨가 완전히 그냥 그 성경 그 책도 얼마나 그 검정과 흰색이 대비가 되면서 선명하게 보여요. 얼마나 그게. 그리고 눈이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졌고. 할렐루야. 어머, 예. 어머,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날. 예. 놀라운 몇 가지, 한 5, 6가지가 나왔나 봐. 하나님 어찌 그렇게 기적을 주시는지. 제가 사각턱이거든요, 약간.
얼굴형이요. 그건 사진으로 비교가 되니까. 네. 그래서 날마다 전에는 기도, 이거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자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사각턱에다가 대고 내 손을 대고서 이렇게 가리면 계란형이 될 텐데 이러면서 그거를 사모를 했었거든요. 그럼 좀 여자가 좀 부드러워 보이겠다, 목회자라도. 그랬는데 그날 그거는 이 사각턱은 기도도 안 했어요, 제가. 예. 뭐 그랬는데 아니 그때 누워서 그거 선교사님 그거를 계속 따라하는데 여기가 여기 그 턱 쪽이 뭐가 좀 부드러워졌다. 이게 순간 사람 느낌이 그게 있더라고서 어머 이게 턱이 없어졌네 나온 게 뭔가 좀 부드럽게 쏙 들어갔다 이러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얼굴이 계란형 달걀형으로 턱이 들어가 버렸어요. 와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이거는 양악 수술 연예인 많이 받는 거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연예인들 그 양악 수술 하잖아요. 선교사님.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종무 목사를 막 일으켰죠 밤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거울을 보고서 상대방이 봐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딱 불을 켰는데 저를 보는 순간 내가 얼굴 갸름해졌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 이뻐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양악수술 한 것처럼 계란형으로 얼굴이 바뀌었네.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바뀌었다고. 와.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내가 그 사각도 사진 찍은 게 있거든. 옆모습을 앉아가지고. 네. 그거하고 이거 지금요 완전히 달걀형이에요. 선교사님. 그러면 그걸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사진을. 예, 그렇게 해야죠. 아, 그리고. 어머, 그래서. 그 치아가, 네. 작은 게 네. 이렇게 크게 생긴 거를, 찍어서 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치아. 가까이. 이거 안 찍으라서 이제 막 벌려갖고 사진을 촬영해야지. 네, 왜냐면 저, 근데 그 뒤에 그 PD 있잖아요. 그죠. 후라시. 예. 그 홀로 해가지고 찍으면 예. 다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와, 엄청난. 아니, 그래서 예, 그날 도대체 몇 가지야? 또. 응? 이빨 벌어진 거, 어금니 생긴 거, 앞니 붙은 거, 치아 미백시켜주신 거. 그 다음에 이거 당뇨 망막증 이거 깨끗하게 치료된 거. 다섯 가지에다가 중요한 거는 이 양악수술도 턱이 완전히 달걀형으로 여섯 가지가 됐네요, 기적이. 예, 그러니까 제 그 영상 3시간 기도하고 제가 끝에 네. 그 병자리에서 치유하는 그 내용 있죠. 그걸, 예. 기도하고 보면서. 같이 할 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영예 기도하면서 청교사님이 그 치아하고 막 그런 거 치료해 주잖아요. 치아 붙으라고 하면서 예. 벌어진 거 치아 거기 기도해 주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건 신경 안 쓰고 계속 3시간을 요즘 제가 계속 3시간씩 따라하거든요. 낮에도 그냥 아예 틀어놓고 따라하고 밤에도 하고 계속 제가 완전 본격적으로 저도 하려고 예. 이제는 일을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기적이 보통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치아가 그냥 흰 색깔로 이렇게 커졌어요? 네. 흰색으로 변했다니까 누렁니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 어금니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생겼죠. 근데 네. 그게 색깔이 어떻게 돼요? 흰 색깔이에요? 아니면 혹시 보석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석처럼? 다 흰색이에요 그냥. 다 흰색이에요? 와 놀라운 네. 역사네. 왜냐하면 세종에서는 그 목사님이 이빨에 하나가 없는 게 임플란트가 됐잖아요. 보석으로 천국의 보석으로.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네. 그 작은 게 더 커지면서 똑같이 흰 색깔로 네. 됐다는 거잖아요. 네, 흰색으로 완전 꽉 찼어요. 이빨이 그 라인이. 아니 이거는 도대체 그 혀로 이렇게 끝까지 가도 이게 안 될 정도로 꽉 차고 혓바닥으로 그 조그맣게 어금니가 있어갖고 제가 예. 이거 저 그래서 오늘 치료를 오늘이거든요 수요일 날 오늘 가서 치과 예약을 미리 했거든 지난주에 가서 이게 벌어진 데가 너무 저기 음식이 끼고 그렇죠 그 이쑤시개 쑤시면 그 신경을 건드려서 움찔할 정도로 아프고 너무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약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치유받고 앞니는 벌어진 게 그것도 딱 붙고 그 라인이 꽉 찼어요 어금니가 하나 생기면서 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저 이빨도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할 수 있나요? 저 56세예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56세인데 턱도 이렇게 계란형으로 또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치아도 창조하시는 거 보면, 예,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면 그 사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치아하고 어금니를 그 영상으로도 찍고,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해서,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똑같이 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 아주. 간증이 대단합니다. 이거 이적 일어나요.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저기 선교사님, 제가요, 오늘은요,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이 영의 기도를 제가 굉장히 사모하면서, 제가 요즘 3시간짜리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듣는데, 이제 저기 뭐야, 화요일날 그 6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의 기도를 하니까 제가 막 갑자기 그 능력이 이게 양쪽 손바닥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양쪽 손바닥이 힘이 완전히 가더니 이 손까지 너무 힘이 가니까 능력이 가니까 손바닥이 이게 휙 휘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확 엎어지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휙 뒤집어지더라고. 너무 힘이 가다 보니까 예. 휙 뒤집어지면서 이 엄지가 완전히 위로 막 젖혀지면서,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영상을 떴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거를. 그러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는 이거 지금 기적 일어난 것만 얼굴이고 이고 막 이게 너무 기적이 너무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흥분의 도가니인데, 오늘 저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손바닥을 이러고 봤는데, 아니, 엄지 손가락도 엄청 커지고요. 이 커졌어요? 검지고 뭐 손 자체가 아예 커져버렸어요. 와, 양쪽이다. 그럼 이 예. 마디가 말하자면 한마디에서 한마디로 늘어났고 누가 봐도 아마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커? 손마디가 이렇게 넓어? 이럴 정도로 이게 지금 커졌어요, 손이. 와, 길어졌어요. 그 원래 손이 작았습니까? 이거는 오늘 아니 작은 손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손바닥이 좀 넓게 됐는데 그때 화요일 날 영상 예배 드리다가 능력이 와갖고 손에 힘이 가서 그거를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손이 마디가 전에 반마디가 완전히, 완전히 더블로 손이 길어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마디가. 와, 할렐루야. 손이 길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도 제 길어지고. 영상 그 인터넷 예배 그걸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뭘로 보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아침에 예배 드리다가 가정 예배 아, 드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손바닥이 양쪽에 힘이 가더니 이게 완전히 제쳐지는 거야. 너무 힘이 가니까 손이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벌어지면서 다 손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게 문어손처럼 벌어지면서 손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와갖고 그러고 이제 손이 확 젖혀지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손이 마디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이게 아, 손도 커졌네. 아, 손도 할렐루야. 커졌어요. 손도 커졌어. 할렐루야. 이제 뭐, 아우 나 진짜 아픈 사람 손만 얹으면 막날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 그렇게 하고 뭐 그거는 또 이제 그러고 이 뱃살 있잖아요. 전번에 제가 몇년 전에 그저 청바지 입고 막 그때 촬영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이 더 이게 명암은 살이 빠지는 거야, 나는 뱃살인데 아주 예수 이름만 명암은 이게 원하는 대로 빠지는 거야. 입살 빠져라, 아랫살 빠져라. 에? 이 하나님 살이 몸을 명하는 대로 만드시네. 빠져, 명하는 대로 주여. 그래갖고 완전 이 손이 손바닥으로 딱 새기면은 허리가 24에서 25 나오거든요. 예. 여자들은 그 예민해서 제가 24, 25일 때이 손가락으로 엄지하고 검지를 해서 이게 딱세 개를 하면 그게 24거든요. 딱세 개가 돼요. 네. 근데 그동안 살이 쪄갖고 그때 벌써 2년 전 일이니까 뱃살이 나오고 똥뱃살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우 배가 많이 나왔네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그 예민하니까 제가 막 선포기도 한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입뱃살은 빠져라. 아랫배는 빠져라. 즉시 빠져라. 선포한다. 어머 그랬더니 살이 또쫙 빠져갖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엄청 이게 완전히 임하셨네요. 이게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 선교사님 네.
갈비뼈가 이게 보일 정도로 살이 완전히 쑥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각이 질 정도로 살이 빠졌다니까요. 예, 와, 할렐루야. 그것도 이거 영예기도 계속하면서 이거 영예기도 계속하면서 선포 저는 계속 그냥 아 가만히 있지 않고 영예기도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그 선포기도를 내 부위부위마다 이걸 하거든요. 원하는 데를.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어? 이제는 목적이 키가 15cm 큰 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왕이면 15cm야 10cm 8cm 그, 어, 그 집회하실 때 그 피아노 반주자 아들님은 뭐 저 8cm 컸다 그러더라고. 예, 영상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15cm를 크게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10cm를 커지도 어? 7, 8cm 10, 아무튼 크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렇죠. 지금 예. 목적이 그거예요. 계속 키 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여자들은 팔뚝살 나이 먹으면 털렁털렁거리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이게 명한 지가 일주일 됐어요. 근데 그건 아직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거 근육으로 변하라고 지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거 되면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요즘은 길거리 가면은 막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막 손이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무 긍휼하고 마음이 어머 기도해줘야 돼. 예수 이름 쫓아내줘야 되겠다. 막 이러고. 아니 이거는 여자들 양악 수술 이거 연예인들 돈 크게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 사진이 나온 거는 네. 저 빠진 거예요, 아니면 먼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진. 그건 먼저 사진일 거예요. 선생님한테 뜨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지금 여기 뜨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렇게 계란형으로 된 사진하고 요거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어요. 보여요, 선교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예예. 예. 그리고 그 치아를 네. 잘 이렇게 찍어서 네. 깨끗하게 찍어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비춰가지고 예 비춰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캡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진으로. 예예예. 예예. 예. 브라질에서도 그 앞니가 이렇게 탁 맞춰지고 아 저 위에 그 큰니가 큰 게 작아지면서 딱 맞춰진 게 그 간증도 있고 또 임팔라 된 간증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목사님 간증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잠깐만요. 끊기 전에 우리 김종문 목사님이 예. 바꿔 달래요. 네. 예, 선교사님.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옆에서 큰 이적을 보셨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그 늘 이제 선교사님 그 기도 이제 방언기도 따라하고 선교사님 그 말씀 올리시는 거 그거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 예배요. 예예 예, 예. 그거 네.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고 하여튼 그 선교사님을 닮아서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이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선 목사님에게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기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 이빨이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왼쪽 편에 이빨도 이렇게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외관적으로 이빨도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희선 목사님이 원래는 이빨이 누른 이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케일링 한 것처럼 이렇게 하얀 이빨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 안쪽에 보면 저 이빨 안쪽에 보면 이빨이 보이죠. 원래는 저 이빨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빨을 저렇게 크게 자라나게 어금니. 자라나게 해주셔서 이 어금니가 쑥 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전에는 이빨이 끼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빨이 자람으로 인하여 음식이 끼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도 원래는 사각턱이었는데 이렇게 계란형으로 이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외모도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서 목사님의 이 손이 키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에 24일날 이 손에 강력한 이 힘이 들어가면서 한순간에 손이 이렇게 쑥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머물러 있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온중산 선교사님의 이 영의 기도, 3시간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함께 따라할 때 이런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간증하고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턱관절에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상악두 수술을 한 이후부터 예.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조금 불편한 걸 느끼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확연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첫째 날 이렇게 첫째 날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가 확연하게 다 들어가지고 똑같아요. 들어갔어요. 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고요? 여기요. 아, 거기에 네. 나왔었는데? 네. 또 저쪽은? 여기는 완전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고? 네. 그러면 턱이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이렇게? 양쪽에? 네. 턱 맞아요. 그 턱이 들어갔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라운. 어디서 오셨어요? 저 호주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어떤 치유 과정이 있습니까? 아, 사실 어제 거울 보니까 턱이 사각이고 제가 길고 넓은데요. 턱이 이렇게 좁아서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아, 그때는 광대뼈도 더 넓고 여기도 더 넓어서 웃으면 더 넓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 웃어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어요. 어투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말 사진 보면 정말 사진을 보냈더니 보톡스 어디서 맞았냐고 다 묻자고요. 거의 보톡스 수술한 성형외과 어디냐고 막 저 딸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술하셨다고 했더니 놀라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가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턱이 사각턱이었는데 얘들아 막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자, 친구가 알고 있어요? 네, 나오세요. 아, 예, 사각이었는데 뼈가 네.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어디? 아까 여기 사각형이었는데 네. 둥글어요. 그래요? 돌려봐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었다는 말이?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질병이 아니고 네. 어제만 봤는데 저도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회원님들이 좀 올렸는데 나았어요. 어떻게 아팠어요? 비전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 근육이 아팠는데 근육이 아팠는데 네.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작년부터 근데 어제 남편이 대신 와서 중국이도 하고 난 깔아가고 있어. 할렐루야 제님을 찾아가자. 턱이 들어갔어요. 턱이 어떻게 나왔었죠? 중앙에.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근데 어제 이렇게 기도받고 이거 볼 때, 와, 턱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턱 들어갔어. 턱 고칠할 때 1200달러예요. 1200? 네. 장전아, 감사.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금니는 창조될지어다 이럴 때 제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금니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밤이고 또 손가락으로 해보려니까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금니가 제가 이제 뺐었거든요. 그래서
어금니가 이제 완전히 빠진 상태였는데 어금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금니가 새로 생겼어요. 네, 그 이가 그냥 하얀 이가 아니고 백금이 이거 딱 이렇게 백금니로 됐어요. 네. 아, 오른쪽 애기 오른쪽이가 썩었거든요. 어금니가. 네. 근데 너무너무 아파하고 병원 나가려고 그러고 점점 썩기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래서 오늘 더 아픈 거예요 평소보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다 났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오른쪽 이가 오늘 아 해봐. 많이 썩었었는데. 많이 썩었는데? 여기 아니 왼쪽. 원래 시커멓어요 여기가?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깨끗해진 거요? 예. 오 메꿔졌네. 홀레리야 이가 메꿔졌어요. 하나님. 원래 까맣게 부어 있었어요? 신경까지 내려와서 너무 아파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초콜릿을 많이 먹고 왔는데도 지금 그러네 여기가 구멍이 없네. 일부 초콜릿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완전 아프지 않고. 예,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더 열어봐. 예, 요 이제 뒤에 이. 예, 오 할렐루야 맥혀졌어. 할렐루야 새로 시작합니다. Na frente. O esquerdo era maior. E agora? Tá igual. A marcha. Aqui, aqui. Ah, aleluia. Igual. 멀찐 템포스 이가 아파가지고요 뭘 못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어린이날 병원을 치과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못 씹었거든요. 근데 지금 치유받고 순간 넣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은 근데 안 할 거예요. 지금 오 제가 치과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런 긴장했어요. 이러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못 씹었어요.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누가 오징어 삼촌 사람한테 먹을 거 갖고 있어요. 누가 봐, 영양 힘을 쓰겠어요. 먹을 거 가지고 전혀 안 아픈데? 과자 같은 거 없어요? 사탕. 내일 치과 안 가도 되겠어요. 아니 확인해야 돼. 아 이걸 못 씹었어요 이걸. 아 못 씹었어요? 예, 예. 지금 뭐 어떻게? 자, 한번 해보세요. 아주 힘들어. 왜 그랬죠? 여기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아파가지고. 내일은 치과를 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쭈바꾸 한번 해보자 해가 이랬더니 지금 완전 나왔는데요. 다 났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계에다 버리지 마세요. 박수로.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뭐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그 음식 드실 때 굉장히 아팠어요? 아, 그 전에 잘 씹지도 못하고 치과를 계속 가야 되었다면서 계속 미루고 성교사님 오실 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강렬한 믿음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죠, 이빨이? 그러니까 금리 한 지 약간 오래됐거든요, 아금니가.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이게 퇴화돼서 그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아팠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긴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식사하실 때 이쪽으로 하셨네요? 네, 이쪽으로 하는데 또 이쪽이 좀 불편했죠. 이거 이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했었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 밥도 잘 드시고 그럼요. 고기도 잘 드시죠. 고기까지 드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령입니다. 사단령으로 할렐루야. 제가 아내가 발이 무반징이라고 해가지고 무위반징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근데 거기는 뭐 들어가고 이러진 않았는데 잘 걷지를 못해서 아파가지고 근데 어저께 그냥 주일발 밤에 여기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쥐고 또 성경을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나아가지고 지금은 잘 이렇게 걷지 못했거든요. 쩔쩔거리는. 근데 지금은 막 뛰어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간이 떨어져 버렸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부끄러우니까 나오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없어요. 일 나와가지고 없는데. 어, 오늘 저녁에 와요. 무슨? 죄송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좋은 간증인데. 할렐루야. 박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래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지금 조금 나오는데 원래는 아침에 신랑이 저번에 만삭 갔다 그랬거든요. 배가 이게 가슴보다 더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살이 빠질 걸 사실 믿고 왔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은혜를 주셔서 아까까지도 할 때까지도 배가 계속 안 빠져서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있었는데 지금 완전 아까까지 안 했는데 옆구리가 막 이만큼씩 잡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배가 가슴보다 더 나왔었거든요, 위에서 보면. 네? 근데 지금은 배가 가슴보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 맞네요. 근데 진짜 배가 쏙 들어갔어요. 임산부 같다 그랬다니까, 만삭으로. 가슴보다 나왔다니까. 위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 위에서 제가 보면 배가 안 보여요. 가슴이 보여요. 아, 네. 레시피 무스톤. 두루! 배를 스스로 쉽게 셀을 받았는데요. 네. 못 올려요. 한번 어느 정도까지 올려요? 앞으로는? 오, 굉장히 힘드네. 스스로 셀! 스스로 셀! 셀! 예수님으로 손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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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파요! 아파요! 아, 나 발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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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사벨 때 도와 주시면서 오라마 세르비 카라바 없어질 쳐다 주님의 자 일어나 보시고 자 영접만 해보세요 이렇게 못 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럼 한번 여기 가만 이렇게 뛰어보세요 이렇게 뛰어봐 오이 오이 하나님이야 정상에서 아, 신발 없이 못 걸었다고요? 그 언제 어떻게 걸었어요? 신발 없을 때나 집에서 네, 어떻게 걸었죠? 아, 양주 따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한번 뛰어보세요 왔다 갔다 뛰어보세요 아유 정상이네 네, 속자 동학력으로 발을 제대로 걸음을 못 걸었는데 9개월 만에 병원 세운 계단이고 그래도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행이 잘 안 되고 했는데 어제 여기 와서 안수기도 받고 이제 아무 이상도 없고 뛰고 걸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낙타 등처럼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전부 혹처럼 여러 군데 많이 나가고 수술도 안 되고 네, 변형이 와서, 네, 네, 걸음이 도저히 안 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 신발을 권해서, 이 신발이 아니면 걸음을 못 걸었어요. 아, 못 걸음을 못 걸었죠? 예, 네, 예. 어제 벗고는 못 걸었어요. 아. 예, 네, 집회 참여했어도 제가 시험을 해봤거든요. 네. 안수기도 받기 전에 네. 아저씨랑 이제 발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신발을 벗고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대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한번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날씨로 애기도 받고 어제 처음으로 9개월 만에 막 뛰고 걸었습니다. 그래 어제 밤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집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놀래고 저희 남편도 놀래고 해서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이제 불교인데 또 흔쾌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절대로 교회에는 노라고 했는데 발이 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네.
오늘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변호치지 않는다고 여기서 조금만 변화했으면 나는 교회로 가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Machone, machon. Machon, barriga. Os pneus também tirou. Você cresceu? Como você sabe? Batia onde antes? Batia onde antes? Batia onde? Batia aqui? E agora? Tá mais alto aqui? Aleluia! Cresceu assim, então? Amém! Ela cresce! 5 centímetros. Cresceu! Aleluia, limpa, tudo rápido. É, tudo limpo. Amém, aleluia. Eu tinha um nódulo debaixo do axila, bem grande, sim, bem visível, sumiu. Sumiu! Aleluia! Era grande assim? Era grande assim. Sumiu. Incomodava? Doía? Quando eu amamentava, doía. Doía. Quando você tocava lá... Dá para pegar, né? Dá para pegar, né? Sentia. Agora, agora. Era visível e sentia. E agora? Cadê? Aleluia, sumiu.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Aleluia. Glória a Deus. Aleluia.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Tirou? Só fazia assim, ficava aquela dobra aqui. Quando eu virava assim, ficava aquele bloco aqui, né? Ele tá mais. Glória a Deus! Aleluia! Caiu! Não vai cair, não! Sim! Amém! Eu colocarei em cima das minhas costas. Eu enganei na frente. Agora, viu? Tô, ali vai! Ali vai! Quantos, aqueles que foram curados agora, na oração, podem subir aqui? Tá assistindo o que, minha filha? Tinha umas coisas aqui no senhor, sua axila, umas bolhas, né? E agora, sumiu. E agora, sumiu tudo, sumiu, irmão. Tá aqui, mostra aí, mostra pra todo mundo, olha, irmão. Tinha bolha, bolha no. As axilas, elas se foram dentro, aí sumiu, sumiu as coisas, tá aí, ó. Não tem mais nada, vamos lá, pronto, no nome de Jesus. Ô, oh, bolha! Tá dando escutada. E aí, na hora, antes da oração. E agora, e agora? Passou! Oh, glória! Bom, esse braço aqui, não consigo nem puxar meu cabelo. Desde 2017, eu acho que o ruim, eu não consegui mais puxar meu cabelo direito. Não posso acreditar que não posso. Aí, ele que eu vou te mandar. Abra. Não. Tira o talo dentro. Dá pra deixar agora? Dá pra deixar. Dá pra deixar? Tá curada? Tá curada? Tá curada? Tá curada? Agora voltando assim. Agora, duas mãos. Tá normal, né? Curada? Tá curada. Ontem, quando o pastor orou, eu senti de tudo na minha vida, eu pra fora e voltando, aí eu emagreci. E eu tava comigo ontem, quando ele orou, minha barriga começou a tipo ir pra fora e voltar, e eu parei de sangrar, não tô mais sentindo dor. Eu tava já uns 3, 4 meses mais ou menos sangrando muito, não parava de jeito nenhum. Gostaria de ver o motor, Tiago? Você usava que tamanho de calça? Era gênero? 44. E agora voltamos a usar? 40. 40? 44 para 40.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매가 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했어요. 왜 죽고 안 해도 그만 지나해. 제가 무슨 우울해. 네. 근데 어디 여러분 살이 빠지면서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어때? 내가 수술도 없고 내가 애막을 했어. 미스터 대포 미어마 아니야 내 사랑했지. 복도 사라지고. 내가 미어마 혼자 나한테 대포 살도 빠졌으니 내가 애막을 했어. 아멘. 나와 달라서 말씀 말씀. Eu sempre digo ele, só que ele estava muito apertado. Quando eu vesti ele ontem, e hoje de manhã ele estava bem folgado, muito, muito folgado. Aqui a Bruce também, ela também está folgada um pouco. Também. E ontem também na oração, eu senti, eu não lembrava desse calço na minha roupa, aqui do lado do pescoço. Ele era bem grande. Deixa eu ver aqui, sim. Quando eu pegava. Aí depois, quando eu peguei aqui na mão de novo, eu senti ele bem pequenininho, bem. E hoje ele está mais pequeno aí, está subindo. Está subindo? Onde? Ele era bem grande. Ah, aqui, está aqui. É bom, né? Ah, sim. Tem quase nada aqui. Aleluia. Amém. Aleluia. Eu sou o pastor Anderson e nós ficamos 10 anos na cidade de Floriano. E aqui, hoje, né? Floriano. Floriano, né? 도시에서 예.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Lá em 10 anos nós começamos a igreja num bairro que não tinha igreja nenhuma e em 10 anos deixamos um templo construído de 500 mil reais e 300 membros. 10년 전에 그 장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10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 그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Agora nós estamos aqui na cidade de Parnaíba, no outro extremo do Piauí, eu que sou de Belo Horizonte, na Minas Gerais. Estamos construindo esta igreja, na verdade ela já estava em construção, estamos na fase final. E tivemos hoje o prazer de receber o pastor John Sang-won, pastor Samuel Lee, equipe, foi maravilhoso. Ele é de Belo Horizonte, até na Floriano, ele foi fazendo um trabalho e ele veio aqui, e aqui, Piauí, Floriano, a Daca, Conchande. 지금 계속 부흥을 시키고 성전도 새로 짓고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얻고자 여기 우리가 왔습니다. Agradecemos a Deus por estar nos dando a oportunidade de trabalhar neste estado, que é o segundo estado mais católico do Brasil, e temos visto Deus fazer maravilhas, muitas almas sendo salvas em nome de Jesus. 이 지역 플로리아노는 브라질 전체에서 두 번째로 카톨릭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많은 카톨릭이 기독교로 변환되고 주님께서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